돌솥 비빔밥 혹시 좋아하십니까? 이 잘 지은 밥에 각종 나물도 들어가고 저거요 저거. 와 그렇지 가운데에 저 노란 계란 그리고 김가루 야 콩나물 야 저런 저걸 이렇게 맛있게 저렇게 비비는데 특히 이 돌솥 비빔밥은요 타 먹을 때까지 저게 이렇게 따끈따끈하잖아요. 마지막에 누룽지 그 밥에 밥이 붙어 있는 저 누룽지 긁어 먹는 재미. 자 해외 영상에서도 소개가 되는 한국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돌솥 비빔밥. 그런데요 최근에 중국의 지린성이요 돌솥 비빔밥을 마치 자기네 문화유산인 것처럼 자기네들 문화유산으로 아예 그 성에서 지정을 했어요. 저렇게요. 그러면서 막 관광객들 상대로 돌솥 비빔밥의 원조는 바로 중국 지린성이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대응에 나선 우리나라 도시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비빔밥의 고장 어딘지 아시죠? 전주! 맞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전주인데요. 전주 정말 비빔밥의 진심인 도시잖아요. 특히 전북도는요. 2008년 이미 전주 비빔밥을 도 지정 무형 유산으로 이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는 이제 매년 전주 비빔밥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이 원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지요. 올해는 더 특별한 도전에 나선다고 합니다. 어떤 도전이요? 네, 해마다 수많은 시민이 함께 비빔밥을 즐기는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는 네. 올해는요 최대 규모 1963명의 시민이 참여를 해서 한국 기록원의 기록 등재에도 도전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63명이 만드는 비빔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저렇게 원래 비빔밥은 많이 해가지고 여럿이 나눠 먹어야 더 맛있거든요. 전주 하면 비빔밥, 비빔밥 하면 전주. 우리나라가 비빔밥 원조임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름까지 비빔밥이 너무 좋아서 이름까지 바꿨다는 유비빔 씨입니다. 비빔밥을 팔아도 네. 세계적으로 팔아야 돼. 네. 그래서 동네적인 게 아닌 세계적인 거. 네. 그래서 내가 작사 작곡을 했지. 편곡을 했지. 편곡. 세계분의 비빔밥자. 세계를 비빔밥. 빰빰빰빰빰. 아니 이름이 진짜로 비빔 씨예요? 그러니까요. 애칭도 아니고 별명도 아니고 가명도 아니고 진짜 이름이 비빔. 주민등록증에도 유비빔이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아, 이 유비빔 씨가요. 최근에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방송에 출연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만 개명한 게 아니고요. 아들한테도 차 사주겠다고 하고 이름을 융합으로 개명을 시켰다고 그래요. 아들한테 이름 바꾸러 아, 아빠 좋아. 이름 안 바꿔요. 그랬더니 야 내가 차 사줄게. 네 그러니까 비빔에서 융합이라는 어떤 철학을 읽어내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유비빔 씨는 이 비빔밥 비빌 때도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지휘하듯이 이렇게 비비고요. 맞아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비는 그렇죠, 거라면서요. 젓가락으로 비비는 거 아니라고 하죠. 거기다가요 비빔밥을 담는 그릇도 때로는 심벌지 때로는 징, 우리의 악기 징에다가? 징, 여기다가 또 이렇게 그릇에다 담는다고 해요. 그리고 비빔밥 사랑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비빔밥 할 때 비읍을 저기 비빔밥을 한글 자음 비읍으로 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거기에다가 이 글로벌을 생각해봅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예, 영어 알파벳 B를 쓰는 어떤 본인의 비빔 문자다. 이게 내가 창안한 비빔 문자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예. 저런 글자까지 창안할 만큼 비빔밥의 진심입니다. 야, 저쯤 되면 인생 자체가 비빔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빔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유비빔 씨입니다. 유비빔 씨는 비빔에 관한 연구를 해오면서 관련 특허와 상품도 무려 57개나 등록했다고 합니다. 또 천년 전주 기네스북에 비빔 수집, 비빔 상표 등록 등 비빔 관련 상표 최다 등록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한데 심지어 전주 비빔밥 축제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비빔 씨였습니다. 예. 유비빔 씨 제안에 지난 2010년에 처음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예, 저쯤 돼야 비빔밥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